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전주립대학교 기숙사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전주립대학교에는 총 7개의 기숙사가 있는데요. 가장 북쪽에 있는 울브스 메모리얼 스위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울브스 메모리얼 스위트의 장점은 기숙사 중 가장 좋은 기숙사이고 학교 주변의 하나뿐인 중식당, 인터내셔널 키친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학교 외곽에 위치하므로 강의실과의 거리가 멉니다. 다음으로는 울브스의 옆쪽에 위치한 브리스코입니다. 브리스코는 학교 건물 중 링컨홀과 가장 인접한 기숙사로서 경영학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숙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학생들과 수업 이후 만남은 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축 건물 중 하나인 Great Plains West입니다. 이곳은 신축 건물로서 각 층에 주방과 각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타 기숙사와 달리 주방의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틸입니다. 이곳은 거실을 비롯한 방이 있음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곳이기도 하며 난방이 다른 기숙사에 비해 더욱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층의 위치가 반지하이며 라운지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맥웰시입니다. 이곳은 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타 기숙사에 비해 건물이 오래되었고 에어컨이 없어 여름에는 덥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신축 건물 중 하나인 Great Plains East입니다. 이곳의 특징으로는 1층에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인 파파존스가 있어 기숙사 내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것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중앙제어로서 켜고 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웨스트와 달리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머입니다. 이곳의 장점으로는 조용하고 체육관이 가깝다는 점이 있으나 한국인이 많지 않고 스틸과 같이 1층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노던주립대학교의 기숙사 7곳을 다 보셨는데요. 장단점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기숙사 가격 또한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숙사 및 학교 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컨텐츠 때 뵙겠습니다. 안녕.